저쪽은 철마산 가는 팀입니다. 철마산. 차는 들어와 있는데 차. 학교로 가. 주머니 뒤에. 바로 그쪽에. 오늘은 중앙고속을 타고 왔습니다. 우리는 구절산, 구절산 지금 산의 돌머리 시작합니다. 예? 가차산인가 안 찍었는데? 네, 그냥 올라가요. 근데 여기가 상장국의 들머리입니다. 상장국의 들머리. 하나, 둘, 셋. 예, 올라가야죠. 그때는 되나? 올라왔나? 아이고, 막 산행 들머리 들어서는데 멋진 팔각정 하나가 있네, 좌측에. 해실이 버렸나? 산행 초입. 오르막 중턱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습니다. 아, 멋있다. 내가 1등, 2등. 회장님 1등. 3등. 아니, 앞에 다 갔어. 아까 앞에 간 사람 나눴고. 꼴찌했어, 이제 회장님이 지금. 헤아리고 있잖아. 과자 하나 줄까? 응? 아니,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. 몰라, 먹어. 다 봐봐. 현재 고도 556m입니다. 한참 왔는데 이제 1km 왔대요. 환장하네 이거 지금. 얼로 와시 그. 야, 여기가 정상입니다. 아이고. 야, 사람 잡는 정상. 뭐 체감온도 35도라는데 오늘은 진짜로 덥고. 야, 그래도 이제 내리막길만 남은 것 같네요. 산 정상에 평상이 있습니다. 참 보기 드문 현상. 오늘 점심 식당입니다. 오늘 점심 식당. 여기는 파장이에요, 파장. 다 마셨다. 다 마셨다. 파장이에요. 고생들 하셨습니다. 천천히 가니까 페이스가 더 안 되네. 아이고, 어떻게. 왜 이곳을 가야? 빨리 갔으면 땀 안 떨어져. 거기 있어, 봐봐. 아, 여기 밑에는 폭포암이고, 저기는 구절산 출렁다리입니다. 아, 규모는 35m 밖에 안 된다는데, 아주 아담하고 보기 좋네. 근데 그 위에 산은 굉장히 높습니다. 와, 저기는 안 올라가야지. 위에 폭포가 있어. 네, 주차장까지는 여기서 500m인데, 동광초등학교까지는 2.5km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. 저 뒤에가 폭포. 저 앞에 출렁다리. 요 밑에가 폭포암. 흔들바위야. 흔들바위 소원암. TV에도 방영이 됐네, MBC. 아유, 태양볕을 한두 시간 나와가지고,
이제 우리 버스 눈앞에 보입니다. 이게 말도 안 나오네 지금. 예, 이래서 오늘 산행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이 더운 날씨에. 심하네. 맥주가 하나 남아 있었네. 요 얘가 하모. 간다. 얘가 가운데 게 뭐라고요? 물어. 물어. 아, 물어. 도다리 있다던데? 도다리 있다던데, 도다리? 자, 오늘 사냥들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